많이 쓰는 말들 뭐 킹받네. 어, 이걸로도 많이 하죠. 아, 킹받네. 근데 이게 연인끼리도 그렇고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네. 나 오늘 아, 안 나가고 싶어. 왜? 아니, 짜증나. 뭐가 짜증나는데? 어, 그치. 아, 그냥 짜증난다니까. 그러니까 뭔지를 알려줘. 아,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짜증나. 나 지금 짜증나니까 말 시키지 마. 야, 야 그럼 난 짜증 안 나? 그러는데. 어, 진짜 너무 킹받네, 정말 진짜. 너무. 왜 킹받냐고. 이게 사실 언어 사용하는 게 사실 좀 에티켓이에요. 사람에 대한 예의고 이게 교감하는 활동인데 이게 섬세한 언어들을 썼을 때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맞아. 또 상대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근데 모든 걸 이제 어떤 하나의 말로서 그냥 모든 걸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좀 게으른 거죠. 교수님의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평소에 표현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정리해서 문장과 단어로 표현을 하는 연습이 돼 있으면 이런 사람과의 대화가 그렇게 네. 예, 버겁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 지내다 보면 아, 뭔가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오히려 텍스트가 좀 편하고 네. 이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언어가 자기 성장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 글을 읽고 여러 가지 말들을 이해하고 맞아요. 그 말들로 내 감정을 표현해보고 상대를 이해해보고 그게 나를 이해하고 내 관계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게 좀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글을 읽고 쓰는 상황 그다음에 사람들과 언어로 소통하는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죠. 이제 네. 영상으로 정보를 취하고 그것으로 소통하는 이제 이런 세상이 돼서 아. 글을 읽을 일이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맞아요. 긴 글 읽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교실에서 우리 다음 주에 논문 하나 읽고 공부할 거야 이러면 표정이 안 좋아져요. 아. 그다음에 책 한 권 읽고 뭐 써오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어려워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 아이들한테 야 글 읽어라 책 읽어라 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정통신문 안 읽으시거든요. 어 맞아요. 그것도 길어요. 재성님 가족통신 많이 받으시죠. 저도 왜냐면 이게 긴 거. 아 긴 거 어려워요. 아니 그래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 한창 네. 심할 때는 선생님들이 가정통신문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냈어요. 하나도 안 읽으시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언제 오고 안 오고 뭐 격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이거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냐? 아니면 이제 해외도 이렇습니까? 아 해외도 이거 저는 거의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의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좀 가르쳤는데 미국에서는 대학 수업 계획서 굉장히 길거든요. 자세하고 네. 이제 그거를 첫 시간에 함께 읽어요. 학생들하고 안 그러면 바로 이메일이 와요. 시험은 언제 보나요? 과제는 어떻게 내나요? 저는 이 수업 시간에 뭘 준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써놔도 읽지를 않아요. 줄임말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뭐요? 너무 길어서 안 읽었어. 그 뭐예요? 그래서 too long didn't read. 그래서 TLDR 이렇게 아, 줄임말이 또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보내면은 그냥 그렇게 딱 보내는 거예요. 야, 너무 길어 안 읽어. 짧게 얘기하라고. 아, 그렇게 보내요. 네. TLDR. 왜냐면은 이제 이런 의사소통 환경 변화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야. 맞아.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 우리 잡스 형이 진짜 엄청난 일을 하시긴 하신 거야.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 세상이 너무 달라졌어요. 완전 달라. 아니 그 무엇보다 유튜브도 보면 요즘 그런 거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긴 영상도 안 보니까 예를 들면 고려사 20분 요약 뭐 이런 역사도 10분 뭐 세계사 10분 요약 야 그걸 또 2배속으로 보잖아. 마... 아하, 아 진짜 참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정말. 그게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책을 읽을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아, 책도 그렇고 콘텐츠도 그렇고 너무 많으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골라야 될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요즘 특히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 더 중요한 거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뭐 뉴스, 기사 네. 엄청나게 많은데 쏟아지죠. 지금 세상에 사실 뭐가 사실인지 아닌지 맞아.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아닌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교 도서관에서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은 안전하게 읽을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좋은 책들, 교과서 이런 걸 읽는 곳이지만 지금은 디지털 공간에서 정말 무작위로 다양한 텍스트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문해력이 있어야 나에게 필요한 글, 좋은 글, 바람직한 것, 진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읽을 수 있는 것이 되죠.
어떻게 해야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개인이 그 팩트 체크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거 자체를 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거 사실 기자들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네. 그거 진짜 어렵죠. 어렵잖아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봤을 때 던질 수 있는 질문은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뭡니까? 간단하게. 첫 번째는 이 정보 뒤에 누가 있는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글이나 영상이나 뭐 디지털 자료 뒤에 누가 있는가. 누가 즉, 있는가? 즉 누가 만들었는가. 그거를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가. 요거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영상이나 글은 어떤 주장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있는가? 그다음에 풍부하게 있는가? 구체적으로 있는가? 세 번째는 이제 요즘 세상엔 뭔가 하나를 읽고 일을 하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하나를 읽고 난 다음에 다른 비슷한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것인가, 타당한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식이 있죠. 이게 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나 자신이다. 이렇게 네. 좀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렇죠. 요즘 그 글을 읽는 세태 중에 큰 경향성 중에 하나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 아,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서. 해석하고 싶은 대로. 네. 그리고 또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자꾸 그쪽으로 우리를 유도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또 알고리즘이 우리를 더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보고 싶은 것만 추천을 해주고. 그렇죠. 네. 보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맞아요, 맞아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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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끝. 네네네. 제목 헤드라인 보고 끝.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소위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읽게 믿고. 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확증 편향.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확증 뭐라고? 확증 편향. 편향. 확증 편향. 한쪽으로 치우쳤다. 예. 네.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게. 내 생각이 이미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져 있는 걸 모르고 그게 맞아 하는 게 확증 편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구미에 맞는 것만 계속 맞아요. 있게 되면 내가 그냥 항상 옳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그 갇힌 세상에서 고집스러운 세상을 내 스스로 구축하는. 맞네요. 그렇죠. 예예. 예. 그리고 그거를 또 보내잖아요. 얘야 한번 읽어봐라. 맞아요. 그러네요. 근데 되게 공유하고 퍼뜨리고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게 한편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포털에 보면 뭐하러 종이 신문을 읽으세요. 물론 이제 뭐 요즘 포털에 보면 그 뭐 다 좋은 그 기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종이 신문을 보는 이유는 습관인 이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기사만 찾게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내 관심사만 보게 되거든요. 다른 부분은 내가 모르니까. 근데 신문을 보면 내가 몰랐던 부분, 내가 그리고 관심이 없었던 분야도 그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이 신문을 꼭 제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것도 좀 있죠. 정말 좋은 습관이고 태도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SNS,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게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글을 쓰면 사람들이 이제 글을 읽고 댓글을 달잖아요. 댓글을 다는데. 그 글의 내용과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몇 가지 표현이나 단어나 뭐 이런 것들에 탁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허수아비의 오류라고 그러는데 허수아비 이런 것도 적어놔야 되겠다. 네. 허수아비의 오류.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라고 허수아비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 그다음에 그 허수아비를 계속 공격하는 거야. 거기다 막 댓글 달고 나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글을 쓴 사람은 답답하죠. 내가 한 말은 그 말이 아닌데.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해석을 해서. 그렇죠. 그 이제 글 쓴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되죠.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악플러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아요. 맞아요. 예. 기본적으로 소통이고 대화인데. 맞습니다. 뭔가 그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이게 이제 비판과 비난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 비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대의 어떤 잘못된 점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물고 늘어지는 게 이제 비난인 것이죠. 네네네. 비판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비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관찰하고 이해한 다음에 여기서 어떤 것들을 더 바꿀 수 있을까? 개선할 점이라고. 개선할 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비난인데 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나요? 왜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설득이 굉장히 안 되는 게 비난이 비판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에티켓이 필요한 겁니다. 예의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렇죠. 그겁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 합리적인 이유, 그다음에 그걸 설득시키려는 노력 이런 그렇죠. 게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어디선가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참 맞는 말이다라고 했던 게 비판과 비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얘기를 하는 대상에 대한 생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살폈나 안 살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 비판적인 능력 이런 거 키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판적인 능력, 비판적 문해력의 가장 시작은 상대가 하는 말, 그다음에 내가 읽은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떤 게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고 이제 이런 게 비판적인 아 오랜만에 또 교수님하고 거지. 이렇게 또 우리 조셉하고 이렇게 격조 높은 이야기를 교수님 덕분에 교수님과 좀 더 친해질 수 있어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악플이라는 게 그렇죠. 자기 혼자 안의 세계에 이제 갇혀 있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자기 딴에는 굉장히 논리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대꾸를 하는데 그게 이게 전체적인 소통 맥락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문자를 쓰고 컴퓨터 자판을 치고 단어를 사용하고 문장을 쓰지만 아주 그런 기능적인 능력만을 가지고서 저차원적인 수준의 문해력을 계속 쓰는 경우이지 인간적이고 뭔가 맥락적이고 공감하는 이런 문해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어 완벽하지 않아 라는 생각들을 항상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읽고 쓰는가 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거죠. 네, 거기까지 나아가야 사실은 문해력은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좀 글을 읽을 때 좋은 방법이 좀 있습니까? 이제 책 읽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아, 딴 생각이 너무 많이 난다. 맞아요. 잡생각 많이 난다. 네. 근데 그건 이제 집중해야 된다는 뜻인데 집중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내용이 어렵고 말이 어렵고 너무 두껍고 그다음에 내가 읽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의도적으로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을 때 거의 연필이나 형광펜을 들고 읽어요. 이거를 그으면서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저는 읽을 때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읽으면서 좋은 말은 기억하고 싶다. 그래.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책갈피에 쓰시는 분 계시죠? 쓰는 것도 거기 있고. 거기 사이에다가.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걸 놓치기 싫은 거죠. 맞아, 맞아. 그러면 연필을 들고 읽으면 내가 딱 읽을 때 아 내가 좋은 말에 밑줄을 치겠어라는 분명한 목적이 생겨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게 되면 조금 더 잘 기억하고 싶으면 두 번 세 번 읽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게 좋죠. 네. 이 독서 습관을 우리 자녀분들에게 키워주고 싶은데 그래서 많이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게 책 읽으면 스마트폰을 얼마 하게 해줄게. 맞아요. 이런 방법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 대표적으로 부모님들이 조금 실수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책을 읽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책을 도구로 사용하는 수단으로. 그렇죠. 책을 읽는 그 경험 자체가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라는 거를 경험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걸 어떻게 경험하게 해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엄마나 아빠가 책을 읽어주죠. 네, 그렇죠. 자기 전에 소리내서 읽어주죠. 맞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뭘 경험하는가? 책을 이렇게 읽는 게 내가 엄마랑 아빠랑 옆에 자기 전에 살을 부대끼면서 목소리를 들으면서 경험이구나, 경험. 소중한 경험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경험이 아 책이라는 건 참 가치 있는 거야. 나도 엄마처럼 읽고 싶어. 나도 아빠처럼 읽고 싶어. 그래. 이런 마음들이 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또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참 제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호야, 야 책 읽어야 돼. 이거 너 안 읽으면 안 돼. 야 읽어 하고 저는 TV를 본다. 왜 아빠는 책 안 읽어? 제가 TV를 보고 있다가 방문을 열고 얘기하더라고.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솔직히 들어올 줄 몰랐거든. 그래서 제가 애드립을 했어요. 아빠가 하는 일 뭐니? 아빠 TV에 나오는 사람이야. 아우, 예. 아, 뭐 맞는 얘기죠. 추접스럽죠. 뭔지 알죠. 추접스럽죠. 제 스스로 많이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지호가 나가고 son, my son, sorry. 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책을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은 보니까 부모님들이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제 어렸을 때 친구는 경험인데. 아버지가
동화책도 좀 까먹어도 저 그러니까 한 권만 읽어. 아버지도 한 권 읽으면 되니까 어. 엄마도 읽어요. 어. 그래서 일요일 날 독서 토론회 같은 거 그냥 집에서 어. 이렇게 하더라고. 어, 뭐 읽었어? 만화책 읽었는데? 어, 그것도 좋아. 얘기해봐. 그게 집안 분위기 아닐까요? 어, 그게 굉장히 지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중요하죠. 사실 글을 읽는 게 사회적인 활동이에요. 우리는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글을 왜 읽는가 생각해보면 글을 읽고 대화하고 그렇죠. 그걸로 일하고 공부하고 이러려고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부모님하고 같이 읽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독서 문화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아, 저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설 있죠, 사설. 네, 오래서 많이 주셨죠. 가위를 오래서 네. 형광펜으로 본인이 다 읽으시고 맞아요. 밑줄을 그어주셨어요. 이 부분만 읽어라. 그래서 아버지는 많이 똑똑해지셨어요. 사설을 많이 읽으셨어요. 저는 아, 아버지가 해놨네. 봤니? 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치. 그 뭐긴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게 자녀분도 책 많이 읽죠? 많이 읽는 편이긴 해요. 와, 이거 봐, 이게 다 그렇다라니까. 집에 TV 있으세요, 없으세요? 집에 TV가 없어요. 이거 봐. 우리 집은 두 대, 두 대. 어, 더 많다고. 채널별로. 두 대야. 아, 그래요? 아. 우리 집 TV 두 대야. 그러니까 맹모 3천 지교예요. 맞습니다. 네. 적절했습니다. 네네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참 쉽지 않네요.